최근에 얼마 전에 보도됐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가 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예. 밤 12시에 사실 증권사 직원을 태워서 영주까지 내려가서 네. PC를 들고 나온 적 있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하는 데는 굉장히 뭐 발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검찰 조사는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지금 변호사를 한 14명 정도 고용을 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면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조사 시간을 계속 조사를 늘림으로 해서 일단은 이 조사의 어떤 검찰에 가지고 있는 폐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예.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앞으로 본인 건강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불구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누구나 공정해야 수긍한다. 이렇게 한 줄 평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조서 열람을 오래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조서에 서명을 안 할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뭐 아프다니까 짧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 자체가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목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주목도를 생각했을 때 적어도 검찰 조사도 공정해야 되지만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특혜라고 하는 의혹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범죄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상례 사람들이 받는 방식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조국 장관 자식들의 입시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서 여기가 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수사를 받아야지만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저 앞으로는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공정하게 수사를 받는 자세를 보이는 게 예. 본인을 위해서 또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김종래 교수님은 만인은 평등. 하지만 장관 부인은 더평등. 이 동물농장에 나온 그 표현을 좀 빛내신 것 같은데요. 예. 안 되셨네. 예. 예. 보셨다고 보고. 예. 조지 오웰의 그 소설 전체주의 참혹상을 모발한 소설 중에 그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예. 소설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그러니까 예. 다 공정한 것 같은데 소수의 그 집권 리더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폭로한 그런 고발한 그 지적한 소설입니다. 예. 지금 그 검찰에서 오랫동안 익숙해온 수사가 저런 방식으로 뭐 아프다고 하면 안 나오고 뭐 하면 뭐 하고 했으면은 뭐 저는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 어째 유독 법무장관의 부인 수사 때에서만 저런 짓일까? 적어도 경찰 아니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15시간 중에서 3시간 정도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진술한 걸 확인한다든가 휴식을 취했다든가 이렇게 한 수사를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한 사람이든 또는 서초동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든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은 친인척이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번 검찰 개혁 이거 인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좋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수사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끝난 다음에 해야지 그게 공평한 것이지. 예. 어째 이 장관 부인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만인의 평등하고 장관 부인께서는 더 평등하다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 수사의 결과와 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불안한, 불공정하다, 이상하다 나는 그 징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김유정 전 국회의원은 뭐 한 줄평 어떻게 쓰셨습니까? 네. 이것이 성실조사의 자세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예. 건강상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올 때는 저는 그 드라마 대사가 사실은 생각이 났는데 네,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정말 지난 두 달 가까이 우리 국민들 거의 저는 뭐 국민이라고 하면 통치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합병, 정말 우울증 걸릴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정말 항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조국 후보자 시절에 기자 간담회 또 청문회 통해서
아마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여야 모두의 의견이었고 또 예. 조국 장관의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저런 검찰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예. 과연 정말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성실 조사의 태도인지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조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원하면 또 그렇게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 또 검찰의 입장이고 또 그 실정법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그럼 앞으로 어떤 피의자가 가서 저렇게 시간 끌면서 나 조서 보겠다고 얘기하고 또 아프니까 이 정도에서 멈춰달라고 하면 또 검찰은 거기에 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신 분은 그렇죠. 알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예. 것이죠. 그리고 몸이 아픈 분도 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성실한 조사의 태도인가 묻고 싶은 것이고요. 네. 피의자가 동의하면 사실은 검찰 포토라인에도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이제 공개수사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는 정경심 교수가 정말 그동안 억울하다고 했고 가짜뉴스가 난무하다고 장관도 입을 모아서 부부가 얘기를 했었고 또 딸도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린 정말 죄가 없는데 어머니가 혹시 뒤집어 쓰고 모든 것을 지고 가시겠다고 할까봐 우려돼서 내가 인터뷰에 나왔다고까지 했거든요. 예. 어머니 건강을 염려하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오히려 포토라인에 서서 그 검찰 조사에 임하는 심경도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몇 마디쯤은 남길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이 여태껏 얘기해왔던 것에 어느 일치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예.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검찰 조사에도 이런 식으로 임했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 교수 측은 건강을 이유로 1차 조사를 중단하고 다음 조사를 미루기도 했었는데 정 교수에 대한 가족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체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체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엄살 부린다고 할까 봐.